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% 오른 시간당 9,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9,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.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.7%에 물가상승률 4.5%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.2%를 빼 5%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저임금이 법정기한이었던 어제 의결되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됐습니다.